그걸 어떻게 다 먹어? 으, 이겨. 아, 그래. 다 먹어. 안녕하세요. 옷을 좀 샀어요. 근데 아직 다 오진 않았고 일부만 와가지고 일부라도 한번 까볼게요. 작은 것부터 가볼까요? 옷은 다 브랜디에 샀습니다. 이거는 미니 마켓의 니트 나염 소프트 워머예요. 짜라란. 이거는 반팔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긴팔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손이 어디 뚫려있지?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꽈배기 니트 번거지 댐더뭄 거. 원래 이런 모자는 잘 안 쓰는데 한번 사봤어요. 귀여워서. 써볼게요 한번. 어떤가요? 얼굴이 저는 앞이 안 보이네요. 다음 이거는 제이블 거고요. 투웨이 보카시 랩 가디건 아이보리 색입니다. 이번에는 니트류를 많이 샀어요. 니트가 갖고 싶어서. 우와 예쁜 거 같아. 랩 가디건이에요. 랩형 이렇게 싸는 느낌. 마지막 여러 개가 있어서 일단 까서 볼게요. 얘는 기프티 박스 X 하루 배송 지퍼 카라 니트 아이보리. 왜 갑자기 이렇게 니트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니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카라가 있고 그냥 베이직한. 그리고 이거는 일랑 거 일랑 레더 데일리 쇼미 패딩 패딩이고요.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예쁜지 한번 봅시다. 짠! 오 가벼워. 짜잔! 어떠심? 가죽 같네? 레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거 냄새나? 냄새는 조금 구리네요. 한 번씩 입어볼게요. 지금 바로 짠! 이렇게 하면 랩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랩 가디건 이렇게 단추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 안쪽 단추를 이용했고 길이는 이 정도? 예쁜 것 같아요. 뒷모드 이건 두 번째. 이건 아까보다 기장은 좀 긴 것 같고 이렇게 있고 폼도 괜찮고 한번 여기다가 여기 아까 그걸 다 해볼게요. 어렵다. 약간 쭈글쭈글하게 해야겠네. 어차피 반팔에 하는 게 얘는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입어보고 싶으니까 겉옷까지 입어볼게요. 오 귀엽다. 냄새만 안 나면. 패딩은 그냥 좀 얇은 패딩이에요. 어때요? 여기 모자까지 써볼까요? 모자는 좀 아니지. 요거랑은 안 어울리네. 근데 모자는 좀 그거 같아. 이렇게 하면 약간 그 키 있잖아. 시 했을 때 소금 바다 올 때 하는 거 그거. 얘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떠냐고. 괜찮네요. 이거는 좀 냄새를 좀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디건 두 개는 잘 입을 것 같고 얘도 따뜻하네요. 벌써 땀 날라고 해요. 근데 땀 나기 전에 빼야 돼. 아니면 손에서 냄새 나니까. 나머지 택배가 오면 또 까보겠습니다. 두 번째 택배를 까는 날입니다. 제가 323,434원어치를 샀는데 지금 옷이 두 개가 취소됐어요. 니트 하나랑 커플, 야상, 양털 야상 그렇게 총 세 벌이 취소가 돼서 가격도 줄었고
개수도 줄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섯 개를 깠잖아요. 그럼 오늘은 깔게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가지. 뭐가 뭔지 몰라서 먼저 까볼게요. 보송 엔젤 크롭 브이니트 그레이. 마켓 이름이 302호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모헤어 스트라이프 앙고라 니트 화이트. 마켓 이름이 아리언니라는 마켓입니다. 사실 이거는 구매할 당시에 바로 입고 싶어서 시켰던 건데 배송이 제일 늦게 왔네요. 한번 입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제가 지금 청바지도 아니고 이렇게 트레이닝복 바지여가지고 안 어울리긴 할 텐데 기장도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드러워요. 좋습니다. 오빠 어때 이거? 봐봐. 귀엽네. 짠! 이것도 엄청 부드러워요. 저는 니트가 거슬거리면 못 입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애여서. 근데 부드럽네요. 잘 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저는 총 192,160원어치 쇼핑을 했습니다. 약 20만원이죠?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에 앞에 보여드렸던 랩 가디건을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따뜻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